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하는 시간. 두 분 어떻게 3주 만에 잘 하실지 모르겠네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3주 만에 뵙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변화된 스튜디오 적응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느낌도 예. 좋고. 예. 아닌데 아까 이 교수님은 들어오시자마자 네, 그렇죠. 저희에게 네. 쉬니까 너무 좋다고 막 예, 이런 망언을 하시고 어떡하죠? 그냥 우리? 쭉 쉬시죠 뭐. 장본부장님이랑 네, 이렇게 네. 둘이서 하는 것도 좋다. 뭔가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모델하우스 오면 네. 새로운 집에 대한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집이니까요. 그런,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예. 나고요. 다시 한번 네. 열심히 해서 네. 여기 컨셉 맞게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이거 이 개 새로운 그 리노베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리노베이션을 기본 그 기념하기 위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어저께 네. 주말 사이에 우리가 새로 이제 네.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올려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네. 아주 시원하게 올리더라고요. 트럼프 네. 형님께서 헛소리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3주 만에 함께 할 텐데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또 수요일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확인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봅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오늘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이슈 먼저 첫 번째로는 모두를 놀라게 한 5월의 고용지표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빠르게 회복 중인 항공업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의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네 번째로는 S&P 500 지수 내층임의 신고가 도전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한 가지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예상치를 뛰어넘 5월의 고용지표. 그러니까 사실 4월이 최악으로 나왔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프를 보고 아 정말 이런 그래프를 내 생에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고용지표 네. 얘기부터 좀 풀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진짜 깜짝 실적 정도가 아니라 슈퍼 슈퍼 깜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최소한 이번에 실업률이 한 17%에서 많게 보는 사람 20%가 넘어서 평균적으로 한 19.5%가 실업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요.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한 800만 건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9시 반 그리고 미국 시간 오전 8시 반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눈에 휘둥그레일 정도 잘못 나온 건지 아닐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13%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나왔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는커녕 250만 건이 새로 일자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거냐 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뜯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게 보시면 숙박 및 레저라고 해갖고요. 결국은 숙박, 레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식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일대일로 만나서 접객하는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그것에 오히려 지금 신규 일자리가 한 130만 개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 해고됐던 일시 해고됐던 분들이 단기적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일자리가 새로 늘었고요. 이것이 지난달엔 700만 건, 800만 네. 건이 일자리가 줄어들었 부분. 건설 현장도 그렇고요. 헬스케어 쪽도 소매업, 제조업이 모두 웬만한 것이 다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는커녕 25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나왔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오히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이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게 얘기했고 미국 경제는 일반적인 회복이 아니라 로켓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라는 이제 신문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건데 거기서 뭔가 숫자가 이상하다. 뭔가 틀렸다.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딱 약간 이슈가 됐었는데요. 인정했어요. 약간 이슈가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수치 자체가 추세가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지난달보다 일자리 늘어났고 지난달보다 실업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이 하면서 바로 나스닥 100은 사상 최고가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왔고 S&P 500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3-4%가 훅 올라가니까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라간 지난 금요일에 기폭제는 고용보고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고용지표라는 부분이 이전에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사실 시장에서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이제 호재성으로 고용지표의 회복 시그널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해서 지금은 악재보다 호재에 좀 예민한 네. 그런 시장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르게 회복 중인 항공업계. 제가 주변에서 사실 미국 주식하는 네. 친구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에 뛰어든 친구들 중에서 크루즈, 항공, 요 종목들만 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뭐 적게는 40, 50%, 많게는 70, 80%인데 사실 이게 좋아져서 주가가 급등한 건 아니잖아요. 예, 너무 많이 빠져서 주가가 급등한 거잖아요. 이 항공업계 주가 상승 어떻게 봐야 돼요? 많이 빠져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마침 또 워런 버핏이 항공주 4개사를 모두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도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과연 후회하고 있을까요? 네, 후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애플이 25% 가져가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하신 모든 분이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피하죠, 해피한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항공 업종이 최근에 5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업종이 이번 주에만 35% 올라가면서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일상으로 복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기대감이 만발한 상황이거든요. 캐나다 가셔야 되잖아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7월이면 가지 않을까. 근데 자격인이 14일이 끝나야지 좀 어떻게 편하게 갈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가면 14일 동안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에어라인하고 6월 대비 7월의 운항이 약 74% 증가한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공항의 비행기가 주차 중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멈춰 있는 거. 그게 지금 50% 미만으로 회복하고 있다니까 많은 비행기가 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은 대략적으로 30에서 50%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항공업종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35% 반등을 했는데 아메리카나 항공이 지금 기폭제를 됐거든요. 네. 아메리카나 항공이 이번 7월에 평균 대비 한 55%까지 회복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메리카나 항공 몇 퍼센트 올랐는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 테마주도 아니고요. 주간 단위 75%가 올랐어요. 네. 주간 단위 75%. 그러니까 그만큼 놀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델타 항공, 아메리카나 항공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 얘기하셨는데요. 네. 벅스웨이드 8%가 올랐어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항공주만큼은 아니지만 은행주가 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요. 그쵸. 애플이 지난주에 또 4.5% 올라가면서 그 두 개, 애플이 하나 그리고 금융주를 합해갖고 비중이 한 70% 됩니다. 지금 워렌 버핏의 벅스웨이드가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지난주는 모두 다 올랐다는 것이 뭐 정확한 해설일 것 같네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그 세 번째 이슈를 연결해서 보자면 업종들의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뭐 A라는 업종이 이만큼 올랐으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업종으로 수급이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만 잘 고르면 또 수익을 단기적으로는 일단 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또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흐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네. 세상에 주식처럼 쉬운 게 없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 어떤, 약간 서울대생이 공부가 네. 제일 쉬웠어요. 네, 이런 느낌인데요. 뭐 어떤 확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진 것만 골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을 내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융. 근데 못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못 갔던 것들 올라주면서 일단은 모든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찍으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옥살을 가린다 그러면 금융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금융주 한번 보게 되면 네. 6대 금융주가 한 주 동안 올라갔던 게요. 보통 10%에서 22%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월간으로 보기에도 20%, 30% 보통 넘나드는 아주 높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개인들은 흔히 얘기할 때 금융주를 쩍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무겁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올라갈 만한 핫한 업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10배, 12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거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금융주 한 종목은 가져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그동안 사실 낙폭과대로 수익을 많이 냈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한 다음에 그 자금들을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러나 좀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금융주로 네.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요. S&P 지수 내친김의 신고가 도전인데 이게 사실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다들 뭐 W자 반등, 뭐 네. 나이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야기 나왔는데 네. 그냥 V자로 올라가 버려서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종의 뭐 포모라고 해서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짜증까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지금 S&P 500이 3,193포인트니까 전고점이 3,393이니까요. 딱 200포인트가 남았는데 정말 가깝게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오늘 갈지 내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수익권에 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다는 걸 미리 인지하시고 약간의 좀 지금부터는 약간의 뭐랄까요? 지키는 어떤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한데 지킨다면 파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대의 고점이 남아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연중 플러스 수익률도요. 보게 되면 이미 S&P500은 마이너스 1.1%까지 쫓아오는 그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얼마 안 남았다. 아마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에 진입하는 모습, 물론 연중 기준입니다. 말도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회피한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네. 사실 최근에 미 시장도 많이 올라서 이번에 그 트리플 위칭 데이 때를 좀 걱정하는 시각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올라서서. 진짜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질문하신 거에 약간 엇나간 말씀드리면 중요하죠. 세 마녀의 날도 중요하고 네 마녀에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만 꼭 드리면 네. 다른 걸 다 제가 오늘 전화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인생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달리는 기차에서 굳이 뛰어내린 사람이 있고요. 달리는 기차를 올라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은 최소한 앉아 계셔야 되고요.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지만 말아라. 네. 물론 뭐나 모자라서 열차 위까지 올라가는 인도 그런 장면 있죠. 그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신용으로 막 사는 거가 되겠고요. 웬만하시면 그냥 앉아 계시거나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 충분히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놓치신 분들 중에서도 네. 약간 안 좋은 마음으로 한 번 더 폭락 나와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미국장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그냥 갖고 있는 편이 낫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지금 7월 그 벌써 지금 6월인데요. 네. 5월 달에 보시면 많은 증권사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보면 1700 간다 그랬거든요. 1700? 1700 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렇죠.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많은 저희 같은 사람도 있고 카페도 있고 유튜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인데요. 곧 50% 폭락한다. 금융시장 앞으로 붕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신 거절하시고요. 그 채널 보기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얘기는 틀린 게 아닌 게 기업들의 실적 내용을 보면은 네. 1분기에도 그렇고 2분기에도 그렇고 안 좋아졌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네. 올랐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회복이 되는 곳에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한다. 이런 부분 언급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달리는 기차 안에서 오히려 뛰어내리기보다는 네.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 두 분의 말씀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함께한 미주알 고주알 오늘 이 시간 US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인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